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하동 티푸드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활용 가능한 티 디저트나 티 브런치 메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이가 하동 녹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녹차를 엄청 좋아하여 녹차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녹차는 몸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은 아주 좋은 차입니다. 녹차를 이용한 디저트를 생각하면서 녹차 아이스크림과 녹차 초콜릿을 생각했습니다. 재료로는 녹차와 아이스크림, 초콜릿, 초콜릿 위에 얹을 땅콩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땅콩의 껍질을 따서 절구에 넣고 있습니다. 벗긴 땅콩을 절구에 잘게 빻고 있습니다. 고르게 빻아야 위에 넣었을 때 모양이 예뻐집니다.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탕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금방 잘 녹습니다. 중탕으로 초콜릿을 녹이고 있습니다. 금방 잘 녹았습니다. 녹차물을 준비하여 아이스크림과 섞었습니다. 녹인 초콜릿에다가도 녹차물을 섞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골고루 젓고 있습니다. 용기에 초콜릿 물을 붓고 아이스크림을 붓고 위에 땅콩을 얹었습니다. 냉동고에 하루를 보관하니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녹차를 마실 때 초콜릿과 녹차 초콜릿과 녹차 아이스크림을 같이 마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명관이가 녹차를 마시면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와 같이 먹으면 좋은 디저트입니다. 녹차 초콜릿과 녹차 아이스크림입니다. 재료로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땅콩이 있으면 됩니다. 재료가 간단하지만 맛은 참 좋습니다. 녹차 담은 초콜릿이지요. 초콜릿에 영양 많은 녹차를 담았습니다. 레시피로는 중통으로 초콜릿을 녹입니다. 초콜릿에 녹차물을 타지요. 그리고 냉동고에 하루 얼립니다. 녹차 담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중탕으로 아이스크림을 녹이고 녹차물을 탑니다. 하루 동안 냉동고에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 티푸드 공모전입니다.